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실 전화기를 드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질문이 약간 부족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1부와는 다르게요. 예, 예. 2부가 살짝 음향이 작게 들리네요. 아, 실 전화기. 네네네. 실 전화기를 실제로 주인공이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실 전화기로 소통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아, 저희 예. 사실은 저희가 베스트 커플상 너무 받고 싶었는데 예. 아까 후보가 예. 딱 한 분, 한 쌍원이 나오고 끝나서 아하. 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잠시만 인터뷰를 멈추고 이제 2024년 새 갑진년이 1분 20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씩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10초부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1분 10초가량 남았는데 우리 두 분 소원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소원 뭐가 좋을까요? 사소한 행복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행복에 만족하고 싶다. 이나 씨는? 저는 여유롭게 살려는 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좀 여유가 없으신 편이실까요? 약간 요즘 MBTI로 따지면 완벽한 J여서 예. J의 삶을 내려놓고 좀 P의 성향을 끌어당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유를 위해서 일을 좀 줄이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 일은 혹시? 연락 주세요. 그래요. 자, 이제 30초가 남았는데 새해 덕담을 이제 12시가 되면 전해드릴 텐데 보통 듣고 싶어하는 새해 덕담이 있으실까요, 로운 씨는? 어떠세요? 저는 건강해라. 아, 좋죠. 건강해야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건강과 동시에 네. 이제 여러분 10초 남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10, 9, 9 8, 7, 6, 5, 4, 3, 2, 1. 갑진년 컴온!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로운 씨의 말씀처럼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야. 에서는 어땠나요? 지금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하얗고 선한 분. 네, 현장에서는 더 선한 공태경 씨여서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베스트 커플상도 받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역시나 마지막으로 베스트 커플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포즈 하나 선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진지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 팔짱 끼셨고요. 기대됩니다. 자, 바뀌었어요. 자, 네가 끼냐, 내가 끼냐. 자, 일단 진지 씨가 끼셨고. 퇴장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즈가 이제 취하신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러운 부탁이었는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나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커플 역시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